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쌍으로 칼춤을 추면서 8월 시장 안팎이 아주 혼란스럽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8월도 하순으로 접어들었는데 사실 진짜 게임은 어쩌면 이제부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이번 새로운 한 주가 의미 있는 고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큰 틀에서 보자면 먼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멘트가 대기하는 게 우선적인 관심사입니다. 잭슨홀 미팅이 열리기 때문인데 금리 이슈와 관련해 어떤 멘트를 어느 정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보자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고돼 있는데 23일 장 마감 뒤에 공개되는 분기 실적, 과연 어떤 숫자를 제시할지 관심사입니다. 디폴트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 컨트리 가든은 홍콩 항셍지수에서 결국 까였습니다. 항셍지수에서 제외된 것과 더불어서 항셍 중국 기업지수에서도 제외된다라고 합니다. 이 회사의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하게 만드는 부분인데 리스크의 사이즈에 비해서 중국 정부가 의외로 멍때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쩌면 싹 다 괜찮은 애들은 국유화 시켜버려서 공산당의 통제 아래 두겠다라는 큰 그림이 깔려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26,000달러 주변에 자리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흐름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조정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분석들도 많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 덤핑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SEC가 중간 항소를 공식적으로 신청을 하면서 과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된 상황입니다. 이미 배심원 평결 일정까지 제시된 상황이어서 이게 승인이 될지가 미지수이긴 한데 만약 중간 항소 신청이 기각된다라면 이건 XRP 반등에 의미 있는 재료가 될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적으로는 XRP가 급반등할 수 있는 지표 하나가 등장해 줬는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딱 4번만 등장했고 그중 골든크로스 양상을 보일 때 2번은 전고 돌파 수준의 랠리를 확인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어지러운 상황에서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될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저희 채널은 멤버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멤버십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정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 회원 전용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얘기도 하고 사는 얘기도 하면서 회원분들 사이에서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해외 거주 등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회원 가입이 어려운 분들이 계셔서 멤버십 라이브 영상의 경우에는 라이브 진행 하루 이틀 정도 뒤에 요약본 영상을 전체 공개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왜 하루 이틀 뒤에 라이브 영상을 공개하냐 이런 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유료 컨텐츠이고 원래는 전체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점 지금도 한시적으로 전체 공개를 시차를 두고 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멤버십 라이브는 임원급 이상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이 평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이 채널이 오랫동안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시는 분들께는 멤버십 가입을 통한 채널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를 아래로든 위로든 흔들 수 있는 요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연준 잭슨홀 미팅이 24일 개막을 하게 되는데 현지 시간으로 25일 오전 10시에 파월 의장이 경제 전망을 주제로 스피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잭슨홀 미팅이 관심을 받는 것은 당장 지난해만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파월 의장이 고강도 금리 인상 의지를 엄청 강조하면서 당시 진행 중이던 서머 랠리에 완전 찬물을 끼얹어버린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에는 당장 9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지 금리 인상 종료 선언까지 나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가 엄청 높아진 상황이라서 파월 의장의 멘트가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둔화세를 보이는 와중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반등세를 보이면서 9월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불안감이 생긴 상황이고, 그래서 추가 긴축 가능성 내지는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이런 것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추가적인 긴축 의지를 강조하거나 추가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시점을 특정하거나 하면 시장을 다시 아래쪽으로 꼬라박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반대로 금리 동결 또는 추가 인상 종료와 관련해서 방점을 찍는다라면 급반등 안도 랠리를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잭슨홀 쇼크가 될지 아니면 잭슨홀 서프라이즈가 될지 이래저래 궁금한 지점입니다. 또 하나의 관심 이슈, 그 주인공은 AI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입니다. 지난 5월 엔비디아는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AI 관련주, 반도체주, 기술주 등을 동반 상승시키면서 글로벌 증시 전반에 훈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공개되는 실적이 과연 어떤 숫자들로 채워지게 될지는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서는 최근의 증시 압박 상황에서도 엔비디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로젠블라트 증권은 엔비디아의 주가가 지금의 $430 부근에서 $800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는데, 이미 올해 들어서 200% 수준의 급등을 확인한 엔비디아가 추가로 80% 이상 랠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다소 장밋빛 전망 수준이긴 한데 AI가 가진 파급력과 미래 전망을 고려해보면 이게 또 괜히 설득력 있게 들리는 부분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를 아래로 향하게 만든 주역 가운데 하나인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 컨트리 가든은 결국 홍콩 항셍지수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항셍 중국 기업 지수에서도 퇴출됐는데, 항셍 지수는 80개 주요 종목으로 항셍 중국 기업 지수는 중국 대표 기업 5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업 리스트에서 싹 다 이렇게 퇴출되면서 지금 현재 컨트리 가든 상황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은 컨트리 가든이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중국의 부동산 개발 투자금은 전년 대비 10% 감소한 13조 2,9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2,400조 원 정도를 기록했는데, 이건 집계가 시작된 1999년 이후 첫 감소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1999년 이후 공격적이고 동시에 무분별한 확장, 사실상의 부동산 난개발을 통해서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몸집을 엄청나게 키웠고, 그렇게 부동산 산업이 중국 경제에서 2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으로 커졌는데, 이게 영양소를 골고루 잘 섭취해서 건강하게 큰 게 아니라 지방만 냅다 처먹어서 몸집만 비대해진 겁니다. 몸에 나쁜 동물성 지방 과다 섭취, 다시 말해서 은행의 대출에만 의존하면서 결국엔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고, 대표적인 게 헝다와 컨트리 가든인 겁니다. 문제는 시장의 유동성이 넘칠 때는 그래도 버틸 힘이 분명하게 있었는데, 고금리 시대가 시작되면서 지난해부터 부동산 경기 하락은 글로벌 트렌드 가운데 하나가 됐고, 그렇게 지난해 부동산 판매 금액 역시 13조 3,3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2,400조 원 수준으로 빠졌습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26% 정도 쪼그라든 겁니다. 대도시는 부동산 가격 폭락, 지방 중소도시는 부동산 매수세 완전 소멸, 결국 돈이 돌 수 없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컨트리 가든 같은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들까지 유동성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걸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중증그룹 등 금융기관으로 그 위험 전이가 이미 시작됐다라는 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산업이 흔들리고 금융산업까지 흔들리게 되면 나름 5% 수준의 성장률을 지향하고 있는 중국 정부로서는 무척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최근 전격적인 금리 인하 단행 이후 중국 정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다소 의아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일부러 더 무너지게끔 일종의 속가내기 작업을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고, 그 중에 살려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은 아예 국유화시켜서 지극히 공산당스럽게 부동산 산업 통제권을 가져가겠다, 뭐 이런 의도가 깔려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들 어떻게 결정할지는 알아서 공산당 정부가 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상황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중국인들이 지갑을 닫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걸 의미하고 그렇게 되면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꽤나 직접적인 악영향을 소화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위안화 약세 상황과 맞물려서 원화까지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 더 가속화될 수 있고 이게 강달러를 더 부추기는 국면으로 가게 되는 상황은 한국 경제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중국 정부가 어느 단계가 되면 멍때리기에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스탠스를 전환하긴 할 것이고 이미 우리 경제의 탈중국화가 어느 정도 진행됐기 때문에 예전과는 상황이 좀 다르다. 그래서 중국발 악재가 오더라도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분석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26,000달러 부근에서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28,700달러 부근이어서 지금 수준에서 반등해주면 20일 지수이동 평균 돌파 테스트 가능성, 지금 단계에서 빠질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20,000달러 폭락 가능성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포탐욕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빠진 37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경우에는 49% 부근에 간당간당 걸쳐있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암호화폐 분석가 캡틴 파이빅은 비트코인의 강세 추세선 돌파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요 지지라인인 24,900달러 부근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안정세가 유지될 경우에는 9월까지 3만 달러 반등 가능성, 지지라인이 깨질 경우에는 20,000달러 폭락 가능성 이렇게 큰 범위의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피터 브렌트의 경우에는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역헤드앤 숄더 패턴의 넥라인에 대한 리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6월 지지선 리테스트 당시 기록했던 저점인 24,800달러 아래로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일간과 주간 차트는 망가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패턴이 잘 완성되면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24,800달러가 깨지면 강세 전망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분석가 세스의 경우에는 한때 기네스북의 세계 최고 부자로 기록되기도 했던 폴 게티의 멘트를 가져오면서 멘탈 잡는 게 엄청 중요하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모두가 매도할 때 매수하고 모두가 매수할 때까지 보유해라. 이건 단순히 유행하는 슬로건이 아니라 성공적인 투자의 본질이다. 폴 게티의 말입니다. 세스는 이 멘트를 던지면서 부자들의 투자 방식을 모방해야 한다. 비트코인이 저평가됐을 때가 매수 적기다. 모두가 비트코인을 매수할 때 매도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1892년 출생인 폴 게티는 1976년 사망했는데 사망 당시 재산이 60억 달러,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27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31조 원 수준입니다. 1966년 기네스북에 세계 최고 부자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이미 23살에 백만장자가 된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리플 관련 소식입니다. XRP는 0.51달러 위로 소폭 반등해준 상황입니다. 여기서 반등세를 이어갈 경우에는 0.56달러를 거쳐서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0.61달러, 하락할 경우에는 0.41달러 지지라인으로의 급락, 이런 그림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분석가 다크 디펜더의 경우에는 XRP 이더 월간 차트를 통해서 앞으로도 XRP가 이더리움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거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우린 XRP 이더 차트를 오랜 시간 모니터링해 왔는데 7월 주요 저항선 돌파 이후에 지금 이 저항선을 다시 리테스트하고 있다. 앞으로도 XRP는 이더 대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XRP가 이더리움 대비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뭐 이런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XRP 강세론자 가운데 한 명인 에그라 크립토는 엘리게이터 인디케이터를 가져오면서 XRP의 급반등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엘리게이터 인디케이터가 교차할 때는 딱 4번 있었는데 강세 골든크로스 양상을 보인 두 번은 전고 돌파 수준의 랠리를 선보였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55,000% 랠리, 2021년 고점 당시에는 1,500% 랠리가 포착됐습니다. 이번에도 유사한 흐름의 교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XRP 급반등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그라 크립토는 과거 두 번의 상승률 평균이 28,250%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엄청난 잠재적 상승률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야 워낙 좋겠지만 지금 주변 상황이 워낙 어수선하다라는 점이 우려점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소송과 관련해서는 SEC가 중간 항소 신청서를 공식적으로 법원에 제출했다라는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SEC는 이번 소송이 던지는 질문에 대한 궁극적 답변은 다른 암호화폐 관련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1심 판결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2차 시장 판매 물량은 증권으로 볼 수 없다라는 토레스 판사의 판결 내용이 테라 사건 등 지금 다른 SEC 진행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1심 판결까지 다시 말해서 내년 2분기로 예정된 배심원 판결까지 기다릴 수 없고 당장 중간 항소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지극히 지들 사정 아닌가? 그런데 이번에 SEC가 제출한 문건을 보면 재미있는 문구들이 포착됩니다. 디지털 자산 자체가 본질적으로 증권이 아니다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컴퓨터 코드에 불과한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항소 의사가 없다. 이런 표현을 과연 왜 적시한 걸까? 대체 얘들은 또 이번에 무슨 똥볼을 차려고 이러는 걸까? 뭐 그런 생각도 갖게 만듭니다. 아마도 본질적으로는 증권이 아니지만 누군가 돈을 주고 샀다라면 증권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걸 텐데 그래서 토레스 판사가 초기 판매 물량과 2차 시장 판매 물량을 구분해서 판결을 한 건데 다시 말하면 지금 도돌이표 게임, 시간 끌기를 하겠다라는 심산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SEC는 중간 항소 신청을 공식적으로 했고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이걸 기각하면 그대로 배심원 판결을 향해서 고고하게 되는 거고 만약 승인할 경우에는 연방순회 항소법원에서 다시 한번 승인 여부를 판단하고 여기서도 만약 승인을 할 경우에는 중간 항소심이 연방항소법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과연 배심원 국민참여 재판 일정까지 명령한 토레스 판사가 이걸 승인할지 참 재미있는 상황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 하나 굉장히 재미있는 소식이 있는데 리플의 파트너 기업이자 사실상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는 SBI 그리고 6&Signum이 JP모건의 블록체인 부문인 오닉스와 공개 토론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상 이 협력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JP모건 오닉스는 리플이 구현하고 있는 국경 간 송금 기술을 거의 동일하게 이미 구현하고 있는 곳인데 그래서 때로는 이 둘이 다윗과 골리앗의 구도로 경쟁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다. 뭐 이런 내용이 이번에 오갔다라는 겁니다. 이건 JP모건 오닉스 책임자가 한 멘트인데 상호 운용성을 기다리려고 하면 경쟁에서 질 수가 있다. 시장은 하나의 솔루션으로 수렴을 하거나 정부가 이걸 강제할 것이다. 뭐 이런 멘트를 직접적으로 날려준 겁니다. 이게 누구의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통합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 상대 경쟁자를 아예 먹어버리거나 동등하게 하나의 기업화가 된다라거나 뭐 이렇다라는 건데 이럴 수 있다라는 건데 와 이건 또 뭐지 싶은 내용들 이런 얘기들을 저 양반들이 모여서 공개적으로 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상당히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지금의 이런 혁신이 어떤 방향성으로 하나의 큰 틀을 만들게 될지 더 주목되는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